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독교 단체와 시민 단체가 힘을 모아 채무 조정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4명이 숨진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세 사기범에 대한 법의 심판은 진행되지만 피해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혼란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희년은행, 돈병원 등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 8곳이 힘을 모았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최적의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조정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좀 적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민감한지 이해해주는 감수성과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희년은행과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됐고 정부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을 진행하지만 보다 밀착해서 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담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무료고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열린 지 3일 만에 100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피해자 대다수는 혼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만 피해자 인정받는 것도 너무 어렵고 요즘에는 국회도 총선 못 오고 하다 보니까 좀 전세 사기가 좀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답답함과 절망,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설계사로서 평소 금융약자들을 돕는 돈병원 서경준 원장은 피해가 심각할수록 억울함이 크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우선돼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속았길래 이런 일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 수렁에서 가급적 빨리 벗어날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에 나선 기독교 단체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적 양심으로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참여한 거죠. 성경에 나온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다, 책임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운실 홈페이지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상담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 담당 공공기관,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